야, 방송사 생일에 에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백예진이네. 저는 부평이에요. 대마의거리에 치안을 수호하고 있는 깡구리라고 하는데, 저번 영상에서 한 놈의 모가지를 꺾어다가 데리고 와서 그래프를 끝까지 먼저 탐색을 해보는 DFS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안 본 사람들이 있을까? 당장 보고 와. 없을 거라 믿는 거고, 이번 영상에서는 DFS의 절친 BFS를 한번 조져볼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성격이 조금 이렇게 우아한 편이 아니고 조금 호전적인 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설명을 해줄 거고, DFS가 우선 깊게 들어가는 이 뎁드 피르스트였다면 BFS는 브레아스 피르스트 탐색인데, 그래프에서 이 가까운 놈들 먼저 탐색을 하는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이고, 보통 제가 치안 활동을 하다가 이 파출소에서 연락이 오면 보통 가까운 놈들 중에 그걸 경찰에 찌른 범인이 있다 라는 게 내 철학인데, fucking snitch.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놈들부터 이 그래프를 탐색을 하고, 한 단계씩 더 멀리 있는 노드를 탐색하는 방식의 BFS이고, 깊게 그래프를 탐색하면서 나아가는 DFS와 다르게 시작 노드로부터 제일 짧은 최단 경로를 찾는데 많이 사용되는 거고, 특히나 토렌트 같은 P2P 상황에서 가까운 이 피어들을 찾는데 이용이 될 수 있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위치부터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를 탐색해야 할 때 이 BFS가 이용될 수 있는 거고, 물론 실제로는 더 좋은 알고리즘이 사용되겠지만,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아, 깊이가 깊대, 크기가 크다, 혹은 모든 경로를 다 필수로 돌아야 할 것 같으면 DFS가 유리할 것이고, 최단 경로를 찾아야 된대, 그래프 깊이가 얕다, 경찰에 찌른 놈이 내 주변에 있대 싶으면은 BFS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좌우로 이렇게 휘두르면 되는 것이고, DFS는 제귀 혹은 스택으로 구현을 했다면 BFS는 Q로 구현을 하는데, 한번 시뮬레이션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DFS에서는 이 0부터 시작해서 제일 깊은 곳까지 이렇게 찔러서 한 번에 내려갔다면, BFS는 0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곳부터 싹 순회를 하고 다음 레벨로 내려가서 이렇게 살펴보는 방식이라는 거고, BFS도 이 저번 DFS랑 크게 다르지 않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료구조 3개를 이용할 것이고, Q와 최종 경로를 담는 루티 그리고 방문했는지 체크하는 와이사이테드 이렇게 이용을 하고, 현재 보고 있는 노드를 임시로 담는 베르텍스, 이 세 개의 자료구조에 하나의 변수를 이용할 것이다. 일단 이 시작점인 여행을 Q에 담아두고 시작을 한대. 그리고 이미 방문했다고 와이사이테드에도 미리 넣어준대. 이게 기본 세팅이고 이대로 시작을 할 거고, DFS에서는 스택에 내용이 있으면 계속 반복해라 했다면, BFS에서는 이 Q에 내용이 있으면은 계속 진행을 해라 하는 거고, Q를 계속 채워주면서 진행을 할 텐데, 스택은 다들 이미 알 거야. 마지막에 들어간 놈이 제일 먼저 나온대. Last in first out이었다면 Q는 fight for, first in first out, 처음 들어간 친구가 순서대로 먼저 나온다 라는 건데, DFS에서는 스택을 써서 이 마지막으로 들어간 아이를 끈질기게 추격하는 모습으로 이 한 놈 모가지를 꺾고 잡고 데려와서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 들어왔다면, BFS에서는 우아하게 차례차례 순서대로 하나씩 조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Q를 쓰는 것이고, 순서는 다음과 같대. Q에 내용이 있네.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고, 내용이 있으면 Q에서 팝, 로우 때에 추게 하는 것이고, 조금만 위치 조정을 하겠어. 우아하게 잘 됐고, 그리고 이쯤에서 확인을 한대. 인접한 노드 중 처음 보는 친구가 있네. 한번 물어볼 거야. 만약에 있으면 와이사이테드에 담는데, Q에 담는데, 이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럼 이대로 한번 BFS 시뮬레이션 조져보겠습니다. 에이 누구냐? 형 코딩 중에 방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이행님 이 죄송합니다. 제가 코딩 중이어가지고. 이행님 들어가시님. 조만간 좋은 자리야. 그래 요즘에 그림 편배
그래서 0이 Q에 들어간 상태로 시작을 해보면 Q에 내용이 있네. 있습니다. 위치를 옮기겠어요. 올라가. 내려와. Q에 내용이 있네. 이때 임시 변수 베르텍스로 팝을 한대. 팝을 한 다음에 루트에 추가한대. 잉. 그 다음 인접한 노드 중에 처음 보는 친구가 있네. 이때 1, 2, 3. 이 친구들이 처음 보는 친구들이 돼. 왜냐면 바이사티드에 없기 때문인거. 처음 보는 친구가 있으니까 바이사티드에 담는데. 1, 2, 3. Q에 담는데. 1, 2, 3.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 이제 끝난거. 다시 진행을 하는데 Q에 내용이 있는게 아직 졸라 많습니다. 그러면 들어온다. Q에서 팝. First in, first out. 1이 제일 first하게 들어왔으니 이게 제일 first하게 팝이 된대. 1이 팝이 될 거고 경로에 루트에 추가한대. 인접한 노드 중 처음 보는 친구가 있네. 1의 인접 노드 0이라는 친구는 처음 보는 친구가 아니대. 이미 방문 목록에 있대. 3은 처음 보는 친구대. 그러면은 바이사티드와 Q에 담는데 바이사티드와 Q에 담겼어. 1의 사이클이 끝났고 다음 Q의 내용이 있네. 계속 늘어난다. 아직 있습니다. 그럼 first in 한 2를 팝을 한대. 그리고 경로에 추가를 해주는데 이 친구를 약간 옮기고 2에 인접한 노드 중 처음 보는 친구가 있네. 2에 인접한 노드는 0밖에 없대. 0은 이미 본 놈이 돼.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지 않는데 Q의 내용이 있네. 두 개 남았대. Q에서 4를 팝을 한대. 내려와. 루트에 추가를 한대. 4. 인접한 노드 중 처음 보는 친구가 있네. 아까 방문한 이 0밖에 없대.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지 않고 넘어가. 다음 Q의 내용이 있네. 3이 남은 거는 누구나 볼 수 있대. 제대로 봐. 내용이 있으니 들어와. Q에서 팝. 베르텍스로 간대. 루트에 추가. 추가해. 이 3에 인접한 노드 중에 처음 보는 친구가 있네. 1은 이미 본 놈이 돼. 5는 처음 본 놈이고. 그러면은 들어와. 그 놈을 바이사테드에 담는데. Q에 담는데. 끝. 다음. Q에 내용이 있는가? Q에 아직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고. Q에 내용이 있으면 들어와. Q에서 팝을 한대. 라우트에 추가를 한대. 이 친구의 인접한 노드 중 처음 보는 친구가 있네. 3은 이미 본 놈이래. 그러면 처음 보는 친구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 들어오지 않는데. 들어가. Q의 내용이 있나? 드디어 Q의 내용이 다 빠졌대. 그러면은 끝이 난 거야. 이 라우트에 있는 게 최종 BFS의 경로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순서는 0, 1, 2, 3, 3, 5 이렇게 나올 것이고. 다시 한번 말해주지만 사실 이 BFS는 이 바이사테드 하나의 자료 구조로 구현이 가능하네. 헛! 그러네. 이 깡구리 형이 여기서 이 라우테라는 자료 구조를 더 쓴 이유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해를 위해서 오늘만 특별히 사용한 것이고 양해는 특별히 구하지 않겠어. 불만 가지지 마. 받아들여. 이제 바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볼 건데 이미 구현은 끝났대. 이거를 그대로 파이썬에 옮기면 된대. 코딩 시작해보겠어. 이게 저번에 구현한 DFS 코드가 남아있대. 아직 이 이후로 컴퓨터를 끄지 않았어. 이 위에 BFS를 만들어보겠어. BFS도 동일하게 그래프와 스타트를 받는데 내가 순회할 그래프와 시작 지점을 받는 거고 이 DFS와 똑같이 바이사테드를 세트로 만들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세트로 만드는 이유는 파이썬에서 이 세트는 일반 어레이보다 찾는 속도가 월등히 빠르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세트로 초기화를 해주는 거고 루트는 세팅해주고 내려 정신없어 Q를 하나 만들어준대. 그리고 우리는 이 시작 지점인 0을 바이사티드와 Q에 맨 처음에 넣고 시작하였대. 그대로 써준대. Q에 NQ를 하겠어. NQ 어디있어? 오펜드 하겠어. 시작지점을 넣어준대. 바이사티드에도 시작지점을 넣어준대. 그리고 Q의 내용이 있나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한대. 옆에 띄워놔야겠어. Q의 내용이 있네. While Q. Q의 내용이 있으면 계속 반복을 하는 거고 Q의 내용이 있으면 베르텍스에 Q에서 팝을 한대. First in 0번째 엘리멘트를 팝할 거야. 그 다음 뭐야? 루트에 추가한대.
롯데, 팬들, 베텍스에 최종 경로에 추가를 하는 의식을 다음 뭐야? 인접한 노드 중 처음 보는 친구가 있네. 여기서 보면 인접한 노드가 4처럼 인접한 노드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1처럼 인접한 노드가 2개가 될 수가 있고 0처럼 인접한 노드가 3개가 될 수 있대. 인접한 노드가 몇 개인지는 아무도 몰라. 그럼 친구를 다 담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루프를 돌려야 되는 거고, 루프 돌릴 거야. 호루프, 이 식별자는 인접한 노드, 네이버, 인, 이 사전 형식으로 전달되는 그래프에 현재 보고 있는 버텍스의 인접 노드들을 다 반복할 것이고, 만약 처음 보는 친구가 있나? 처음 보는 걸 어떻게 알 거야? 만약에 이 인접한 노드가 비지티드에 없다면 이 친구는 처음 본 친구대. 처음 본 친구가 있으면 바이사티드에 이 친구를 추가하는 것이고, Q에 append 네이버 하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파이썬 코드가 된 것을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BFS 구현의 끝이래. 여기서 최종 경로를 담고 있는 루트에만 리턴을 할 거야. 이러면 구현 완료요. 우리가 예제로 했던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여기에 구현이 돼 있대. 0의 인접 노드 1, 2, 3, 1의 인접 노드 0, 3, 2, 0, 3, 2, 5, 4, 0, 5, 3 구현이 되어 있대. DFS 말고 BFS로 한번 호출을 해보겠어요. 실행해서 결과를 보겠어요. 컴파일 하기 전에 컴파일러에게 경고한다. 한 번에 실행해. 그렇지 않으면 형의 무력을 테스트해보는 수밖에 없대. 기회 한 번 딱 준대. 하나, 둘, 셋, 실행. 이놈은 꼭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말을 안 듣고 경고를 해야만 그제야 제대로 실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귀여운 놈. 결과를 보겠어요. 0, 1, 2, 4, 3, 5. 아까 우리 시뮬레이션 해본 게 0, 1, 2, 4, 3, 5. BFS가 잘 구현이 된 걸 볼 수 있는 거고, Q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프린트를 한번 해보자면 이 Q의 내용물들의 흔적이 보이는 거고, 처음에 0이 들어갔을 때 Q에서 팝을 하고 라우트 추가를 하고 인접 노드 등 처음 보는 아이들만 Q에 남는 거고, 처음에 1, 2, 4, 1, 2, 4가 담겼대. 그 다음 1이 팝이 되고 1의 인접 노드 0 이미 받고, 그럼 3이 다음 큐에 추가가 된 거. 이렇게 큐가 진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대.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프 순회 알고리즘 중 DFS의 절친, 가까운 놈들부터 그래프 탐색을 하고 한 단계 더 멀리 있는 노드를 탐색하는 방식의 BFS 알고리즘을 무료로 깡구리 해봤고, 형은 두 번 말하지 않겠대.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아리가또 고자 이잉님. 이 중고에 그 돈벨인형이랑 자몽이슬 진하게 세팅하는 연습이래.